안녕하세요. 김치명의 강순입니다. 또 보름이니까 국악을 좀 먹어야죠. 근데 국악은 바삭바삭한데 옛날부터 보름날 이 국악 먹는 유래는 이빨이 튼튼하라고 먹는 것이라고 그렇게 저는 알고 어머니가 계속해서 이거 보름 때만 되면 바구니로 하나씩 해서 먹어 버릇이 있어가지고 안 오면 좀 서운해서 튀김이 있는데도 오늘 다시 또 한번 튀겨보겠습니다. 예, 지금 국악을 튀길 건데요. 요거는, 감자예요. 감자. 요거는 감자고, 요거는 감자는 얇게 쳐썰어서 녹말 빼서 담갔다가 소금물에다 살짝 데쳐가지고 말린 거고요. 요거는, 긴 국악인데, 국간장에다 참기름 넣고 찹쌀풀 넣고 써서 여기다 발라서 이렇게 말려놓은 거고, 이거는 그냥 찹쌀가루에 고추 부각인데 찹쌀가루 발라가지고 쪄서 이렇게 말린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봄, 가을이나 늦은 여름에 해서 저장을 해놔야 돼요. 옛날에는 이거 막 엄청 많이 했는데, 이렇게 해서 이거를 꼭 먹어야 된다 그래서 북어도 뭐 10가지, 9가지, 뭐 7, 8, 9가지 막 그렇게 했는데 오늘은 3가지만 제가 튀기겠습니다. 불이 당겨져서 중간 불에다 놓고 이제 튀길 거예요. 왜냐하면 마른 거기 때문에 너무 세면 이 용도를 또 온도를 잘 맞춰야 이게 하얗게 되거든요. 이제 센 불이다 하면 좀 누래져서 조금씩 금방금방 이렇게 튀겨내 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아무 맛도 없잖아요. 지금 소금국물에다가 지치고 녹말 다뺀 거기 때문에 맛이 조금 없으니까 설탕도 많이 뿌리지 말고 꼬지로 한 두세 꼬지 그으시면 돼요. 이제 이런 국악을 할 때는 같은 기름에다 계속 해야 되니까 하얀색 먼저 해셔야 이게 깨끗하게 마지막까지 되거든요. 이제는 고추를 한번 피가 보겠습니다.
완성이 됐습니다.